오자마자 간다고요. 아, 못 있어. 아, 옷을 싹 갈아입었네. 아, 더워서 못 있어. 아이고, 괜찮여. 와, 올라와봐. 아, 숨도 못 쉬겠어. 그럼 고기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지 뭘. 숨도 못 쉬어. 와봐. 아, 숨을 못 쉬어. 이게 열무가 4,700원은 치고. 형님 열무 심었어? 아, 그런 거 안 심어. 아, 물 시원하다. 형님, 거기서 막걸리 드시고 계셨더니, 열무 비빔밥, 된장국에. 자, 오늘 형님 또, 청년이라고 안 합니다. 입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, 열무 비빔밥. 그래서, 된장국하고 같이 먹으려고, 된장국을 한번, 나름대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된장이 두 종류인데요. 이게 원래 집된장이라는데 이렇게 시커멓고 이것도 좀 넣고 길거리표 여기서 두 분은 여기서 직접 들밥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맛있게 해서 먹어봐요. 아따 그나저나 무지하게 됐네. 환장. 우리 형님네 콩밭인데 잘 됐네. 아주 콩밭매는 안 왔네. 콩밭매는 형님이네. 안전의 이슈? 네. 감자가 좀 오래 익으니까 6등분 해서 감자. 우리 형님은 여기서 지금 침 흘리고 있는데 양파. 맑은 날에 날벼락이라고 요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비 저쪽은 했었는데 비가 오네. 아이씨 한 달 더 갚아. 아 형님 왜 이렇게 얼굴이 맑아 보여? 아, 한 달 뭐 그냥 갚아 집이. 아니 없어 아까 볼 때 네. 얼굴 흐렸는데 지금 날씨가 흐린데 얼굴 형님 얼굴은 맑으네. 여기요. 보글보글 잘 끓는데 감자 익었나 한번 봐야지. 저기다 풍질 쪘나? 거기다가? 아, 덜 익었어, 감자가. 풍질 쪘나 익었네. 보다. 뭐요? 풍질을 쪘나 봐. 네? 아, 벽에다 바짝 붙여. 오호. 어, 좋네, 뭐, 운치 있고. 오호. 아이, 뭐, 주방이 진리로 갖춰졌네. 네? 그대로 됐네. 아, 바로 막걸리 한 잔하고 계신 거. 아, 좀 기다려야겠어. 아, 기다려요. 아니야. 아우, 죽었다, 이제. 나가리. 에이씨, 아, 죽어. 뭐, 왜 또? 에이, 다 먹자뇨. 그래, 그래. 반가워. 이런 날 원래 날 구비하는 거요. 이런 날 열기를 막고 있네. 저래. 지나가는 거 확실해요? 와, 이거 시작 했어. 어이구, 목이 나르네. 여기 나오잖아. 아유, 누구 좀 노래느냐? 야, 벌써 테레비 나왔어. 나는? 아, 우리 형님하고 친구요? 네. 악수 한 번. 사실. 이쪽은 처음 뵙겠습니다. 우리도 나는 누나도 그 사무실에 있는데. 서명숙이라고. 인사하려면 이 충청교 스타일이요. 걱정 마. 야, 저희 역광 신형군입니다. 아직도 안 끝났대요. 또. 야, 열무 비빔밥인데, 열무. 어이, 이거 숨 죽겠지? 일단 이만큼 죽은 데다 비벼. 네 명이니까. 길거리 표! 그 내려 일단 와. 꽃창. 냉동 넣어놓고 내려 일단 와. 형이 꽃창. 멀고 먹어야지, 멀고. 멀고? 멀고. 이거 들, 참기름. 멀국이라고 하네, 멀국. 국물. 야, 닭갈이도 안 따고 있나. 닭갈이. 형님, 이렇게 되면 형님이 뚜껑을 따야지. 야, 열무. 엄마가 저거 못 그래. 비빔밥.
열무만 먹어도 맛있는데. 보리쌀이 한 개도 없네. 일부러 보리쌀 하려다가요. 보리쌀이 없어. 농사 지셨으면 내년에 좀 주세요. 보리 뻣뻣하잖아, 보리는. 보리로 비벼야 돼, 형님. 그래요. 비빔밥은, 열무 비빔밥은 보리가 좀 들어가야. 그렇다고, 형님. 원래는 숨 죽인 다음에 또 비비고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, 그래. 맞아. 오, 잘 비볐네. 그럼. 그럴까, 이거? 뭐 이거? 아니, 열무 그만둬요. 너무 많아. 아, 열무가 많아요. 아니, 근데 비율이. 비율이 있는데. 아따, 잘 비볐네. 응? 기가 막혀. 어째, 열무 비빔밥 별거 아닌데. 형님, 나도 막걸리 한 잔 줘봐. 한 모금만. 막걸리 없는 부지고 하네. 없어? 그럼 내부도 여기 흰 막걸리 이렇게. 흰 막걸리라고 이렇게. 흰 막걸리 맞아, 흰 막걸리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흰 막걸리. 아, 흰 막걸리. 먹어봐도 또. 아, 맛있어요. 일단 먹어봐요. 맛있어. 손님, 아, 먼저 드세요, 좀. 못 봤다. 아, 드세요, 그래도. 조금만. 어디가 먹어? 못 봤다고. 그만 채워줄까요? 방송을 찍으랑 푸짐하게 해가지고. 맞아. 찜하게. 나 이걸로 먹어. 형님, 이걸로 드실래? 아니지. 아, 이거 다 이걸로. 아니. 줘봐. 형님, 이거 드세요. 손도 안 된 거, 그거. 아니, 나를 다 먹으라는 거. 아, 이걸. 다 들어가, 또 먹자고. 이게 식은 맛이지, 이게. 네, 맞아요. 아, 우리 엄마 두부 해놓은 거, 이거. 딱 해가지고. 맞아요. 그래. 싹! 열무 보리밥 비빔밥. 어디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. 여보세요. 뭐 입이 자동으로 벌어지네. 봐봐. 맛있어요? 아, 이 맛이야, 이 맛. 산지, 씨발, 신건지 알지도 모르고. 씨발, 왜 이렇게 물려. 우리 형님 가끔 18에 말이야. 아니. 딴지 씨발 이거 알 수가 있지. 원래 열무는 충청도 말로 짠지라고 했어. 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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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무라고 안 하고 옛날에는 난 짠지. 짠지. 물 먹으면 터졌다. 짠지 신거인지 알 수가 없어. 아, 짠지 신거군지. 야, 진짜 맛있어. 아니,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야, 밖으로 보세요. 형님 더 드셔, 저거. 아, 이거 다 먹고 먹어야지. 응. 니가 사람이냐? 아, 자기 아버지가 이렇다고 호호해서 우상해.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호호 웃는다 해서 호상이 아니고 왜?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자손들을 출가를 못했다. 네. 그럼 후상이 아니야. 그리고 출가를 다 했어도 자손들이 한 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네. 먼저 세상에 간 사람이 있어. 네. 그 후상이 아니야. 네. 자식이 먼저 가. 아. 그래서 후상이 어려운 거. 후상. 후상을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. 우리 형님 밥그릇이요. 야, 그걸 어떻게 먹어 하더니. 형님 어때요? 더 드려? 와, 먹어. 아니, 좀 더 드려. 저녁까지 드셔. 형님 더 드시라니까.